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서방과 남세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타이중은 유명한 고깃집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이 가게도 타이중 사람들이 굉장히 추천하는 집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오늘 같이 대만의 고깃집으로 가볼까요? 저희가 예약한 자리는 2층으로 되어 있으니 같이 고고고! 대만의 고깃집은 거의 다 일본식으로 해석해 놓습니다. 여기는 양조장에서 위탁 생산해 만든 맥주를 판매하더라고요. 고깃집에서 이렇게 술종이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여기가 술집인지 고깃집인지. 다수의 세트 메뉴가 고기에 따라 나뉘는데요. 이거는 돼지고기로 구성된 거고, 이거는 소고기로 구성된 세트예요. 저희는 주로 8만원대의 소고기 세트를 시켜요. 그리고 먹고 싶은 고기를 추가로 더 시킨답니다. 반찬은 김치, 태국식 솜땀, 절임무가 나오는데요. 절임무에는 백평가가 들어가 있어 향긋하고 느끼함을 잡아줬어요. 저희는 파인애플 오렌지 주스와 당근 사과 주스를 시켰어요. 옆에 이거는 서비스로 주는 복숭아 식초 샐러시예요. 먼저 나온 야채 샐러드. 드레싱 소스는 개인 취향에 맞게 가감이 가능해요. 주서방은 요즘 이 고기에 빠졌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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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비빔이 엄청 많나봐. 첫 번째로 나온 3층 고깃탑은 닭다리, 돼지 목살, 그 아래는 삼겹살이에요.
손님이 먹는 속도에 따라 고기가 나와요. 그래서 고기가 한 번에 다 나와 신선도 떨어질 걱정일랑 붙들어 매세요. 중간중간 이렇게 종업원이 와서 불판도 갈아줍니다. 한 점 하실래? 자리가 널찍해서 앉기 편해요. 다 오픈된 자리이긴 하지만요. 먹고 또 먹다 보니 두 번째 3층 고깃탑이 나왔어요. 먹어보니 이 집만의 포인트는 고기의 두께. 고기를 좀 두께감 있게 잘라서 구울 때도 두께감이 느껴지고 동시에 그 안에 육즙이 잘 가둬져서 먹을 때 스테이크처럼 육즙이 팡팡. 얇은 고기보단 식감도 있고 육질에 부드럽고 쫄깃함을 느낄 수 있어 만족감이 좋았어요. 여러분, 아직도 저녁 메뉴 고민하십니까? 해산물은 직원분이 와서 구워주고 먹기 좋게 다 까서 주십니다. 디저트는 젤라또 아이스크림과 흑미팥죽. 치열한 타이중의 고깃집 시장에서 이 집에 확실한 점수나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추천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간, 양, 맛, 서비스 품질 모두 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한국과는 그 결이 다른 대만의 고깃집. 대만에 오면 고기 먹으러 가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